으악 뭐야 아래 가을 모드 떨어지는 가을 아수인이여 일어나라 선택해라 단장을 배나시킵니다 이히 무색 카드 보상을 획득합니다 신성 희생 많은 보상 신성으로 시작한다 가을 아래 모드 슬라임 네 종류 중 두 가지를 선택하여 분열합니다. 턴 시작 시 점액을 부여합니다. 턴 시작 시 방어도를 줍니다. 턴 시작 시 피해를 줍니다. 점액 피해량이 증가하고 점액을 소모합니다. 태클 피해를 16 주고 반동으로 피해를 3 받습니다. 반동이다. 잠재력을 얻습니다. 모든 슬라임의 피해량을 증가시킵니다. 잠재력 2단 고유 효과를 증가시킵니다. 핫핫핫핫핫핫 점액을 4 부여합니다. 방어도를 6 얻습니다. 레로레로레로레로레로레로레로 레벨업 때린다. 영혼을 얻습니다. 위협한다. 카드를 한 장 제거합니다. 성직자 살려. 성직자가 소리칩니다. 성직자는 달아나 버렸습니다. 당신은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바나나 먹는 미친 슬라임. 얘 또 물음표에서 튀어나오네. 소비했을 때 체력을 2 회복합니다. 전투마다 체력을 8까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 어허. 내 돈 훔침. 당신의 영혼을 15 훔쳤습니다. 난 여기서 나갈 거야. 걸렸다. 방어도를 치렀고 가시를 삼었습니다. 적 턴이 끝날 때 가시를 잃습니다. 방어도를 씹었습니다. 다음 턴에 에너지를 이었고 두 장 뽑습니다. 슬라임 크러쉬. 희생 매턴 처음으로 카드를 사용한 대상에게 가장 최근에 생성한 슬라임이 공격합니다. 두 번까지 합니다. 타격 조정 타격 근데 너무 많이 지웠는데 엘리트 못 가겠는데 한국형 슬라임 됐네
진흙탕 슬라임으로 분열합니다. 피해를 2주고 점액을 2구여합니다. 이번 턴에 비용이 0인 무작위 강화된 댓글 카드를 한 장 얻습니다. 몽키 디팩터님 2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피해를 8줍니다. 체력을 4 회복합니다. 포비했을 때 두 번 사용합니다. 좋은데? 슬라임 숲 이용이 0인 준비 동작을 얻습니다. 슬라임 으깬다. 왜? 자복 카드를 선택합니다. 복사하여 뽑을 더미 메뉴에 넣습니다. 이도류 소멸 이도류 두 장 뽑고 하나 소멸시키고 유혹만큼 핥기를 넣습니다. 뭐야 개 좋은데? 뽑는 재활용이네. 루비 열쇠를 획득합니다. 파괴는 나중에 해야 됩니다. 흑공대 진흙탕 겉머리 방어도를 얻습니다. 레벨 업 0 별거 아니군. 아니 가지? 슬라임 가지 개사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화염 장벽 점액 버전 피해를 10 주고 피해를 받습니다. 할 길을 선택하여 가져옵니다. 전문가 슬라임 셋 중 하나를 분열을 합니다. 분열하면 가져옵니다. 불머리 꼬치헤드 횃불머리 내 증가된 힘만큼 힘이 증가합니다. 욕쟁이 취약을 부여합니다. 영혼화상을 부여합니다.
빌라임 욕한다. 기작을 날리는 태클. 오비하면 취약을 부여합니다. 다음번에 적의 공격으로 체력을 잃는 것을 막아줍니다. 어퍼. 보스 한클이다. 살짝 욕쟁이. 살짝 살짝 물가침을 얻습니다. 슬라임을 흡수할 때마다 힘을 얻습니다. 범액 어머리 레벨업 공짜 카드 안 썼네요. 힘이 음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힘을 2 잃고 잠재력을 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소비했을 때 할 길을 얻습니다. 할 슬라임이 가지 사기 케어 소비하면 명령합니다. 때린다. 뱀을 조합할 수 있다니 안 모드다. 그냥 때리고 싶었어. 뱀 나올 때마다 너무 꿀받는 걸. 성 이벤트 살짝 피해를 6줍니다. 소멸된 카드 중에 이름에 핫기가 붙은 카드 하나당 피해량이 2 증가합니다. 방어도를 치렀고 가시를 써먹습니다. 피해를 16 주고 반동으로 피해를 받습니다.
역 캐릭터들은 강력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 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미지를 파악하십시오. 어떻게 저주 이름이 디펙트? 손에 있는 모든 카드를 상태 이상 카드로 변환합니다. 전 종료 시 약화를 받습니다. 엠벨 들고 있네. 피해를 19줍니다. 피해를 7줍니다. 약화를 부여합니다. 우와, 아이언클래드 더빙 누가 했냐? 슬라임 슬롯을 읽고 빈민첩을 얻습니다. 난기 쓰는 아이언클래드. 소비하면 방어도를 얻습니다. 으아. 비늑탕 버버리. 징끈으로 징끈 태운 건가 방금? 무감각 쓴다, 쟤. 이번 전투 통한 체력을 15 잃고 최대 체력을 15 잃습니다. 매턴 처음으로 적에게 사용한 카드가 두 번 사용됩니다. 뭐지? 나중에 돌려주나? 와이프다. 임시로 이어버리는 거네. 적 전체에게 피해를 10줍니다. 치명타라면 최대 체력이 증가합니다. 공절모. 전투 시작 시 비용이 0인 첨탑 학습 카드를 얻습니다. 0 비용의 보스 카드를 얻습니다. 오비했을 때 3 회복하고 최대 15까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작설무. 그들이 도시로. 중설무 안 작은데 개 큰데. 상점고. 심장에 축복받은 루비. 힘을 얻습니다. 심장은 기뻐할 것입니다. 심장은 기억할 것입니다.
넌 나의 것이다. 방어도를 제거하고 약화 치약을 부여합니다. 본상은 쓸모가 없어서 까까 슬라임 아가 에론 효과를 제거하고 힘을 잃었습니다. 고구마 먹자. 매턴 처음 소비했을 때 할 길을 얻습니다. 뭔데? 전화 부적을 씹었습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끝나면 적용됩니다. 10체력 이상을 잃지 않습니다. 무적아님 방어도가 10 필요합니다. 피해를 주고 한 장을 뽑는 슬라임입니다. 피해를 주고 턴을 넘기는 슬라임입니다. 저거 안 썼다. 실수했다. 방어도 제거. 어찌태 카드를 3장 뽑습니다. 많이 뽑네. 근데 얘는 에너지 얻는 카드 없나? 보모하는 거 있긴 있었구나. 힘을 잃었습니다. 12번 사용할 때마다 없습니다. 오, 개꿀. 취약. 점액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명령하면 한 번 더 명령합니다. 특공대 싸움. 매수. 마시게군. 남기면 안 돼.
성산. 아니 겁나 비문학이네 근데. 33 비용이 0인 무작위 내장을 얻습니다. 개 좋은데? 슬라임 회수 소환 회수 소환 회수 소환 회수 넌 뒤졌다. 피해를 13 두 번 주고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데카의 보호를 얻습니다. 과로 눈과로 잠재력을 쌓았습니다. 두 턴 뒤에 모두 흡수합니다. 흡수했어야 했는데. 이거 왜 못쓴? 점액을 부여할 때 추가로 부여합니다. 못쓰는 한 턴에 하나. 호호. 겁나 할네. 나비 더 때려야 되는데. 걸렸다. 피해를 팔주고 모든 슬라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방어도를 팔았고 할 길을 발굴합니다. 굳이 덱에 넣을 카드가 없네. 병이상 오블 카드 더미에서 그 카드를 제거하고 세 턴 뒤 0 에너지를 얻습니다. 좋네. 대량 섭취 넣으면 되겠다. 오. 상태 이상을 뽑을 때 한 장 뽑습니다. 뭐야? 오. 공짜 진화인데? 부채를 주고 영혼을 얻는다. 저예요, 레니드. 제가 영웅들한테 사기친 걸 못 믿으시겠죠? 혹시 놈들한테 줄 쓰레기 같은 물건이 있나요? 시체들에서 수확해왔어요. 해시계다. 가지 해시계. 용염 내 턴 뒤에 피해를 팔 만큼 6번 줍니다. 입만큼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바로
성동 슬라임. 이. 대량 섭취 받아왔다. 옴뇸뇸. 이. 특공대 슬라임으로 분열합니다. 보비했을 때 방어도를 3,4 얻습니다. 3,4면 딱히 안 땡기는데. 내 턴 처음으로 소비할 때 활기를 얻습니다. 알탈 성동 슬라임. 성동 슬라임한테 명령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명령이 되나? 되네. 깜빡깜빡하면서 발동이 되네. 오야. 스릉스릉스릉스릉. 대량 섭취로 다 먹었으면 더 좋긴 했겠다. 엄냠냠. 에코. 에크를 4장 얻습니다. 이거 가지 때문에 핸드 터져서 안 되겠다. 카드들이 되게 세서 카드 몇 장 넣고 나면 딱히 못 넣고 싶지가 않네. 아지라서 그런 것도 있겠다. 아직 개꿀캐라. 회복한다. 죽어라. 다음 턴에 슬라임 으켄다를 얻습니다. 개섭. 옴뇸뇸. 나한테 점액의 효과가 2배입니다. 저거 원래 3배 5배 아니었나? 각이어서 너프 먹었나 봄. 최초에 한 번 올랐을 거예요.
안 그래도 가지 나오면 정신 나갈 것 같은데 진짜 개빡세네. 영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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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쓰냐 버정 맛있겠군. 슬라임당 방어도를 11 얻고 흐릿함을 얻고 흡수합니다. 짜광 계속 딜 세가지고 음성 아프네. 연막탄 소비했을 때 점액만큼 방어도를 얻습니다. 점액을 부여할 때 추가로 부여합니다. 어우 뒤집었다. 균일파 네, 할포. 점액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난택. 난죽 태클. 분열 카드가 너무 없네. 아, 특공대 슬라임 준비동작 보스 사일런트다. 나 죽어.
주는 미친 스타일. 안녕하세요. 거머리 슬라임으로 분열합니다. 명령을 세 번 합니다. 혹시 문신이 진짜 사일런트가 어디 있는지 숨깁니다. 해당 턴에 제거됩니다. 공약 구슬주머니. 안상 쓰고 앉아있네. 아, 누가 진짜야. 오, 맞춤. 핫 소스통. 어, 맞춤. 분열 카드 좀 더 집어야겠는데. 알키로나 한 바퀴는. 아니? 아니 벌집 왜 저렇게 세, 미친. 으아. 암나빗. 드디어 틀림. 아니 힘6 찍고 단분서 쓰네. 알려줘. 왜 이렇게 세?
아니 멀티 브레이크스 아이 오질라겠어는 아이 저거 안반으로 딜 씹는 거 깨달았네. 야지님 감사합니다. 명요정 모든 핫기를 발굴합니다. 헐기 성낙겁 룬 피집으면 멸망한다. 네, 미친 비문학 캐릭터. 에너지 유물 먹고 싶었는데. 이 와이프 으아 아니 한번 썼다고 남거 씹혔네. 아! 바지 때문에 해가 자꾸 터져. 아, 똑같이 실수했다, 씨. 상점 죽여야 열쇠 나오나? 아 유물이겠지? 파란 열쇠면? 불가침을 얻습니다. 예레미야의 현수막 거머리 슬라임을 분열하고 슬롯을 얻습니다. 좋은데? 상점 색 죽이러 이쪽으로 가야겠다. 아니, 신성이잖아.
네, 미친 가지 진짜. 가지는 좋은데 가지 때문에 나와야 될 카드들이 안 나와. 배가 터져가지고 완장하겠네 씨. 두 번까지 대상에게 명령합니다. 님 뒤졌다. 노동놈 자식. 상점 주인을 마음껏 팰 수 있는 모드. 상점을 죽입시다. 상점은 나의 원수. 345 영혼. 모든 슬라임을 흡수합니다. 무작위 전문가 슬라임으로 분열합니다. 진흙탕 슬라임으로 분열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위생 노누의 부품. 기계였어? 전투 시작 시 에너지를 이었고 뽑을 더미에 공허를 넣습니다. 뭐야 쓰레기잖아. 그리고 의심 드디어 주네. 할 게 없어요. 진흙탕 왜 분열했다가 흡수하면
힘이 오르는 거지. 75. 슬라임이 거인의 머리를 선명하게 핥고 있었다. 아프네, 씨. 비행기 슬라임 난투. 슬라임 수만큼 뽑을 더미 메뉴의 카드를 사용합니다. 아니네. 메뉴 카드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를 여러 번 쓴다는 거야, 아니면. 영혼이 없다. 소울리스. 치트 쓰자. 힘차는 봐야지. 엥? 두 번 오르네. 두 마리 먹으니까. 내 놈, 치트를 쓴다고 고래님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 몸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어째서 자신을. 내 놈, 이 디펙트님을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게냐? 무작위 할 길을 발굴합니다. 15골드만 빌려줘. 헌천성. 뭐 안만 봐도 역겜 커맨드 대표인데. 씨,
안에 걸려요. 최적화 어떻게 했어요? 모드에 뭐 충돌 나면 렉 걸리던데. 로그 보면은 막 Could not find texture. 허민 모드 로딩 텍스처. 아예 왜 허민 모드가 깝쳐? 이 미친 게임. 컴퓨터 고문당하는 중. 렉이 너무 심해. 워키 해도 금방 렉 걸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워키 해야겠다. 렉 게 심하다. 한번 껐다 켭시다. 예, 다시 돌아왔다. 라이브 파일 복구. 벌함 딱다. 베이비 슬라임 많으니까 든든하네. 83. 97. 110. 빡. 101방어. 셋. 안녕하세요. 이것이 스팀 상점에 올라온 다운폴 모드입니다. 상점 페이지에도 있고 창작마당에도 있어. 메가 크리트
가끔씩 막 방송하고 그러던데. 모드 방송 같은 거. 아, 자꾸 폐가 터져서. 효과를 제대로 못 보네. 에, 그만 터져. 할기 세 장을 발굴합니다. 비 인지 비편향 골퍼. 내 파워 카드를 사용할 때 디펙트는 밀집을 얻습니다. 와, 센즈. NPO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미친 어둠구체 졸라 세네. 아, 잠깐만. 응, 천하무적이야. 어접. 웅덩이의 형태. 라임 크러쉬. 슬라임을 깬다. 피해를 81 줍니다. 약한데? 안 할래. 힐을 115 줍니다. 밀집 드럽게 높네. 밀집 이펙트보다 내가 더 세지. 오로록. 잽. 어. 이펙트 주제. 당신은 내면에서 무언가 악함을 느낍니다. 당신의 영혼들을 심장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심장은 도키도키했습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호 일어나라. 아니 와차 데리고 오네. 이펙트. 손에 있는 모든 카드를 상태 이상으로 변환합니다. 손에 있는 모든 카드가 휘발성이 됩니다. 진성. 준비 동작. 아니 고래색 패턴 잘 안 보인다. 너 때문에. 덱트 때문에 안 보인다. 먼저 잡아야 되지? 강혹. 이 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하면 위험킵니다. 이런 미친. 발작. 간식 발견. 또래 걸린다. 야 미친. 범인 모두 멈춰. 고래가 빔 쏜다. 엥 멈춰. 오래 튀었죠? 막타 치러 갑시다. 공격 대상이 하나인 공격 카드를 사용하면 비약을 부여합니다. 뭔데? 소비했을 때 방어도를 얻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다. 들고 와야겠다. 기다릴 것이다. 응 딱대. 허나무적 고통 나누기 인식 비편향. 이번 턴엔 이오우에게 가는 공격에 피해가 0이 됩니다. 메가 파워 카드를 한 장 사용할 때 힘을 이었습니다. 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체력을 2회복합니다. 니오는 무작위 상태 이상 카드 한 장을 내 버린 카드 더미에 섞어 넣습니다. 니오의 턴 시작 시 니오가 연기에 둘러싸입니다. 매턴 처음으로 사용한 내 공격 카드의 피해량이 0이 됩니다. 후! 이문학. 응, 파워 카드 쓸 거야. 힘 오르든가.
15 곱하기 3. 응, 영 채웠을 거야. 레벨 업. 상태 이상 계속 들어온다. 별함. 검액을 추가로 부여합니다. 컴퓨터 터져요. 이 효과로 점액이 부여된 적은 다음번 공격 시 점액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균일화 피해를 96 2번. 딜 개쎄네. 적임. 끈적이. 레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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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겁나 세네. 오래 잡으러 버그 좀 고쳐질 때까지는 하면 안 되겠다. 야, 뭐야 이거. 돈돈 고래 사냥꾼 분화는 끝났다. 버그요? 렉 걸려요. 극심한 렉.